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GSL은 견우와 직녀를 합쳐 놓은 거예요. 견우 데이터를 생성하는 견우와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내는 직녀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서 GSL이 됐는데 사실상 수풀도 다 GSL입니다. 그래서 구간 수풀 자체가 수풀은 특별한 역할을 겸하는 GSL이에요. 사실상 특별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GSL들 다른 GSL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이라는 것이 서버잖아요. 수풀의 역할입니다. 그게 GSL이 수풀이고 그리고 GSL에서 이 GSL은 고유한 ID, IP 주소를 가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헥스텟의 첫 번째 옥텟 이걸로 가지고 256종의 GSL들을 표현할 겁니다. 어떤 무슨 말이 무슨 의미냐니까 IPv6 주소에서 요 앞에 2001 16진수 2001을 제하고 첫 번째 옥텟이라고 하면은 요 두 개의 16진수 지금 현재는 OD로 돼 있죠, 그죠? 요 OD라고 돼 있는 요 두 개의 16진수로서 256종류의 GSL을 표현합니다. 그죠? 256종의 GSL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 이게 만약에 이게 제로이면은 공간 수풀입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옥텟 8비트가 값이 10진수 값이 제로이면은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 수풀이고 기타 수풀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 수풀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수풀이 무엇인지도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1일 경우에는 국가 수풀, 2일 때는 사람, 사물, 개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형법, 헌법 이런 것들이 다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화폐도 들어있어요. 화폐 5번입니다. 그리고 6번은 펑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뭔지도 또 살펴볼 겁니다. 화폐가 5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P 공간 웹의 IP 주소를 봤을 때 이 앞부분 두 글자 지금 현재 OD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0D, 0, 5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것은 뭐란 말이에요? 이 전체 주소는 화폐에 할당된 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0, 2라고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사람에 할당된 주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GSL의 IP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볼까요? 밑에 보충되는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죠? GSL은 사람, 사물, 개념 등 무엇도 그 무엇도 GSL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해시를 생산하면 다 GSL이에요. 그 GSL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그 IP 주소가 곧 해당 GSL의 ID가 됩니다. 이 ID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또 살펴볼 겁니다. 리스너 GSL 자체는 콜백입니다. 콜백. 콜백인데 콜백은 리스너블 하거나 풀러블 하죠. 그 리스너블 콜백이거나 풀러블 하거나 두 중에 하나의 콜백이 된다는 거고 실제 GSL을 어떻게 콜백으로 펑션으로 코딩하는지도 우리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GSL과 GSL, GSL과 수풀, 수풀과 수풀은 제각기 자신의 암호키로서 소통을 합니다. 각자의 디지털 서티피킷, 전자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 전자서명이 우리 공간 웹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또 이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GSL ID는 불변입니다. 한번 할당된 GSL ID는 해당 GSL이 소멸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